그 진실을 밝히는 시간 하면서 조국의 시간을 하는데 혹시 그거 준비되셨나요, 우리? 네. 아, 좋네요. 이게 어디냐면요. 이거는 광주예요. 이거는 오. 광주는 정상적으로 저렇게 광고판에다가 붙이고 저희가 딴거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수 있는 건다 합니다. 그리고 예. 여기는 광주고 딴 지역을 좀 이거밖에 없나요? 이건 다 광주만 나오는 건데. 아, 여기는 어디죠? 김형동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대전? 어? 안동이요? 여기는 안동. 오. 저희 시민들이 직접 나가셨구나. 출근 시간, 퇴근 기간을 해서 여기는 안동이 또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야, 안동에서 이거 힘들어요. 여기는 어디? 제주도. 와, 아프리카 박물관 맞네요. 제주도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위성곤. 제주도. 여러분들 저희 오. 개국보는 전국에서 지금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여기는 업무 효율이 어디냐면 드디어 저희 드디어 개국본이 출동한 게 어디냐? 용인인가? 우리 동훈이 있잖아요, 동훈이. 우리 한동훈. 아직은 있죠, 네. 예, 11일 날부터 출근하신다고 하는데 법무연수원 앞에도 저희가 한동훈 잘 봐라. 검찰의 만행. 여기는 부산 부산 해운대. 해운대. 해운대에서도 저희 깃발이 진짜 올라갔고요. 파란을 일으키고 있네요. 예, 저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여기는 예. 일산 사법연수원. 예, 여기는 다음 주에 오시 아니 이번 주에 올 사법연수원 앞에서 한동훈 모아라 조국의 시간 저희가 지금 외치고 랑민 TV 있고요. 대단하십니다, 저분.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는 끊임없이 예,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예, 중앙지법 예. 중앙지검 중앙지법 개인적으로 앞에서 드시고. 지금 검사들 판사들 잘 봐라. 조국의 시간 와. 검찰의 만행 이거는 안 보여줘도 될것 같고요. 예, 저희 사법연수원 그다음에 와, 저기 지금 중앙지법 앞. 네,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